G드래곤의 피해사항 보고하라. 네, 시스템 가동률이 55%로 떨어졌습니다. 유도 어뢰 및 서브로 스탠다드 어뢰 등 어뢰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3번, 4번 어뢰 발사구가 손상되어 유도 어뢰와 서브로 어뢰를 제외한 모든 어뢰를 발사할 수 없습니다. 소나 시스템은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기관 실은 어때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2번, 3번 엔진 결함 발생. 엔진 출력 57% 감소. 진호, 적함이 현재 위치를 파악하라. 엔진 소리로 추정해본 결과 60도 반향 10km 후방에서 접근 중입니다. 지금 상태로 섣불리 움직이다간 큰일 나겠어요. 일단 청해진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캡틴? 내 적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건 혹자, 캡틴. 큰일이군. 이윤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마샬 제도 제8구역. 여기 제8구역이라면 지옥의 입구? 정말 안 도와주는군. 여긴 심해 화산 지역이라 접근을 꺼리는 곳인데.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인 것 같은데요. 여기로 적함을 유인하도록 하지. 캡틴, 설마. 안 돼요, 캡틴. 여기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인데 자칫하면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상대는 인도양의 백성, 여긴 태평양. 우리에게 불리한 싸움은 아니죠. 이곳의 지형은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뻔하니까 해볼만한 싸움이에요. 캡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위험해요. 지금 시드래곤의 몰골을 보세요. 만신창이가 된 상태인데. 위험하지 않은 작전은 없어. 물러서면 그땐 지는 거야. 아, 진짜 캡틴 때문에 제명된 못 산다니까. 힘내세요.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캡틴. 그래요. 까짓것 한번 해봐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지 뭐. 캡틴이 내리는 결정이라면 전 믿어요. 명령만 내려주세요. 이 버드도 캡틴의 뜻이라면 무조건 따릅니다. 좋아, 간다. 해적 녀석들에게 한방 먹여주자고. 저기서 지켜봐줘. 널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멋지게 해낼 테니까. 버드 서브로! 서브럭 어뢰를 모두 방출시켰더니 시드래곤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캡틴. 진호, 적함의 현재 위치는? 23회 60 후방 70노트로 접근 중입니다. 캡틴, 23회 65 달의 몰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화산들의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요. 때마침 잘 됐군. 용암의 움직임이 시작됐어. 백상,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마담, 분화구를 지나 바이산 뒤에서 적을 기다립니다. 예, 캡틴. 모든 기관 정지! 감독, 5도 방향 4km 앞에서 시드래곤이 멈췄습니다. 동력이 고장난 게 아닐까요? 지친 모양이구나, 장군. 아르고 2, 3, 4호가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함대 협곡 쪽으로 이동한다. 이번에야말로 장보고 녀석을 박살낸다. 정상엔 두 사람이 설 수 없는 법. 전 함대 23, 67로 이동! 내청 모두 이쪽으로 접근합니다. 함정이 잠수함 밑에서 서브럭의 기습 공격입니다. 뭐? 뭐야? 이런 승지 같은 녀석,
전속 강진! 앞으로 빠져나간다! 적 잠수함 한 척 서브로 공격에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척은 시드래곤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브로 공격을 피했단 말이야? 이런... 으아... 이것이 바짝바짝해요, 캡틴! 이제 어떡하죠, 캡틴? 모두 진정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시드래곤에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는가? 아마 교전 중인 것 같습니다.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황금배를 내줄 수밖에 없는 건가? 국장님, 피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거래 일기! 80노트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래 도달 예상시간 45초!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탈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황금배를 포기할 순 없어. 먼저들 가게. 난 여길 떠날 수가 없어. 황금배를 녀석들을 내주느니 차라리 함께 바다에 수장되는 게 나아. 국장님! 저희도 최후까지 황금배를 지키겠습니다. 고맙네, 제군들. 자네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야. 저 거래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충돌 20초 전, 19초 전! 장구고... 10초 전, 9초 전! 드디어 황금배가 내 손에 들어오는군. 이제 세상을 바꾸는 일만 남았어. 축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축배를 들어야지. 또? 이 승지 같은 녀석? 녀석의 전술이 일단 퇴각한 후에 다시 한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기서 녀석과 승부를 내야만 돼. 구함장, 적 잠수함이 보이는 즉시 일제히 공격한다. 적함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어쩌죠? 칸을 버려놨으니 불을 질러야죠. 녀석들이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즉시 긴급 부상하세요. 알겠습니다. 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 이제부터 녀석들과 정면 승부다. 함장님, 43의 67 바이선 뒤에 적이 있습니다. 좋아, 간다. 긴급 부상! 함장님, 적함이 우리 함대 쪽으로 접근합니다. 모든 것을 끝낸다. 엔진 출력 80% 감소. 거래 발사! 아르고 2호, 거래 발사! 아르고 3호, 거래 발사! 시드래곤 급참망! 시드래곤 급참망! 적 잠수함이 우리 잠수함 밑에 있습니다. 전함대 북내투어! 북내투어! 나의 승리다. 시드래곤 수평 유지한다! 시드래곤 수평 유지!
함장님! 용암이! 뭐?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드래곤, 달의 몰락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캡틴. 10년 감수했네. 캡틴, 너무 무서웠어요. 수고했어요, 마담. 정말 멋진 솜씨예요.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캡틴 덕이죠. 캡틴, 국장님에게서 마지막 전문이 도착했어요. 그래? 비밀 경락구가 레비안 일당한테 당했답니다. 한 발 늦었군. 빨리 가야겠는데요. 아, 누님! 말이 되는 소리라세요. 뭘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유도어뢰 말고는 쓸 수 있는 무기도 없는데. 그럼 놈들 손에 황금배가 넘어가는 걸 보고 있자는 말이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좋아. 이대로 황금배를 놈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럼 황금배를 찾으러 갑니다. 그래. 황금배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빨아들여야 해. 나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축하드립니다, 로하임님. 로하임님, 아르고의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르고 함달이 전멸한 것 같습니다. 백상어가 당했단 말이야. 장보고, 끝까지 내 일을 방해하겠다, 이거냐? 적함의 현재 위치는? 35에 20, 60도 방향입니다. 좋아. 이 바다에서 녀석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게 해줘라. 네, 알겠습니다. 장보고, 최후의 웃는 건 나다. 캡틴, 10도 방향에 적함 출현! 시드래곤보다 무려 10배나 큰 거대 잠수함입니다! 이런, 벌써 황금배를 손에 넣었단 말이야. 여기서 끝이다. 어느 누구도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해. 이런 말이 있지.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자 내 영혼의 선장이다라는. 뭐, 과연 겁 없는 내 송인호군. 황금배는 이미 내 손 안에 들어왔다. 이제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게 그것이었군. 하지만 황금배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는 없어. 이 세상은 인류 모두의 것이야. 넌 아직 세상을 잘 몰라.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연합정부는 너무 나약하지. 눈을 들어 이 세상을 보라고. 세상은 강한 지도자를 원하고 있어. 옛날의 위대한 제덕처럼 말이야. 그래? 거창하게 말을 늘어놓지만 당신은 단지 탐욕스러운 해적 나부랑이에 불과해. 그럴까? 이걸로 너와의 지루한 싸움도 끝이군.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잘 가라, 애송이. 전속력으로 항진! 전속 항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적함이 우리 쪽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어뢰 MK90 발사 준비해라. 아니야, 놈들에게는 그게 더 어울리지. 걸리어, 비장의 무기를 선보일 때가 왔다. 네, 골든 나이트 발사 준비. 장보고, 마지막으로 잘 봐둬라. 진정한 골든 나이트의 위력을. 골든나이트! 모두를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약속했어. 안 돼!
이럴 수가. 저길 보세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여기 한나라 맞죠? 아니. 황금배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 역시 황금배가 주인을 알아본 거예요, 캡틴. 이들 적함으로 불지한다. 갑니다. 이럴 수가. 골든나이트를 막고도 어떻게? 적함이 돌진합니다. 이 상태라면 적함과 뭐야?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저런 내 손이 안 돼.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탈출선으로. 네? 아니, 진짜예요, 그 말이? 캡틴, 황금배를 돌려보내다니요. 정해진으로 가져가요. 그래야 아무도 넘보지 못하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황금배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캡틴이 주인이잖아요. 황금배가 캡틴을 선택했으니까 정해진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해요. 유나 말이 맞아요. 혹시 다른 해적들이 황금배를 노리면 어떡해요? 황금배는 어떤 개인의 것도 아니야. 황금배의 진정한 주인은 저 넓고 푸른 바다야. 황금배는 어쩌면 어두운 심해를 밝히는 불빛 같은 것인지도 몰라. 우리의 마음속의 희망처럼 말이야. 이렇게 따뜻한 기운은 처음이야. 마치 엄마 품처럼 아늑하고 나를 선택해준 걸 평생 마음에 새길게. 전설로든 현실로든 언제나 난 우리의 희망으로 남을 거야. 지금처럼 이 바다를 지켜줘. 날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정연!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정연은? 정연은 어디 있어요? 캡틴, 거기에... 아,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침에 와보니 침대가 비어있었어요. 정해진 구석구석을 찾아보았지만 부함장님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뉴홍콩의 석양은 언제 봐도 아름답고. 청해진으로 돌아가. 널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잖아. 난 청해진을 떠난 게 아니야. 거기에 내 모든 게 남아있지. 캡틴도 그걸 알 거야. 너나 그 녀석이나 둘 다 바보 같아. 그럴지도 모르지.
미란, 언젠가 또 만나자. 에이와 정연. 정연이 떠났는데도 하나도 슬프지가 않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정연도 바다를 보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다만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이 든 하나가 생긴다. 난 영원한 우리를 믿지 않는다. 언젠가 저 바다에서 다시 만날 테니까.